같고요. 코트의 사건 만장. 예, 다음 소식 볼게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 있을까요? 김호중. 김호중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미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김호중은 처음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세상을 손바닥으로 세상을 그냥 이렇게 갈까 거의 파내미로 마냥 이렇게 가렸잖아. 김호중이.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강남경찰서는 정말 그 연예인 때려잡는 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다. 진짜 와 끝까지 파헤치더만. 동선 목격자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걸 다 하더라. 연예인들이 잘못했을 때 버닝썬 때 저기 했다고? 버닝썬 때 약간 모르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 이런 것도 다룰 때 더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버닝썬 이야기 조금만 해볼까요? 이번에 BBC에서 나온 그 버닝썬 영상 보셨나요? 김호중. 김호중 이제 다룰 것도 없어. 그냥 사실은 이제 그냥 워낙 이 트로트 팬덤이 거의 힙합계보다 더 뭔가 좀 자정작용이 안 되고 있기는 해. 아까 뭐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김호중 얘기는 10대부터 30대까지의 이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 그 허들 자체가 굉장히 높아.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그런 열망이 있어. 근데 이제 저 어리면 40대, 50대부터 한 6, 70대, 80대까지 이 중장년층들은 뭐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고 뭐 논란이 있고 그래도 크게 어떤 그 흔들림, 결속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예. 뭐 그래서 이 트로트 팬덤 같은 경우는 대가리가 안 깨져요. 예. 대가리도 애초에 깨지질 않아. 대가리 깨져도 지지합니다라는 말이 한때 굉장히 큰 화두였잖아. 근데 이제 대가리도 안 깨져. 두개골의 밀도가 굉장히 그 두터워서 이 트로트 팬덤의 그건 잘 깨지지 않을 것 같아. 철옹성 같은 느낌. 그러나 뭐 이제 유입되는 팬들은 조금 적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TV 출연이라든지 논란 있는 사람들 아예 그냥 출연 안 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캔슬 컬처라 그러죠. 예, 약간 MC몽 마냥 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다니면서 홍진영 마냥 이렇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큰 반전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행하는 것들 보면은 참 대단해요. 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왜냐면은 이게 그냥 김호중은 당연히 잘못했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투자자들과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일들을 앞두고 물론 세상 순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콘서트를 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는 거야. 이 뭔가 그런 어른들의 사정은 또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다. 이제 좀 더 성숙해지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위약금 어마어마했을 거야 아마. 예. 외국에서 막 초호화로 그리고 또 임영웅 티켓보다 더 비싸다더만. 예, 또 그 김호중 자체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도 하면서 트로트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좋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잘 안 보여. 그래서 좀 떨어져 봐야 바닥도 찍고 밑천도 한번 드러내보고 바닥을 찍어봐야 비로소 좀 뭔가 느껴지는 것도 있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요거는 예. 자, 코트의 사건 반장 뭐야 랄프야. 진짜 나 장난을 한 얘기인데 저걸 굳이 저렇게 단다고? 다음 거 뭐가 있지? 직맨을 볼까요? 직맨 항철순.
황철순이라 적혀놔. 황철순. 황철순.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5평짜리 고시원 살고 있다고? 어.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내가 망했다라고 하니까. 아니 뭐 저 뭐 그 엄청 큰 규모의 그 헬스장을 차렸는데 무슨 뭐 비 오고 막 위에서 막 물 쏟아지고 뭐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뭐 그랬다고 하던데?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시계를 보면은 오데마 피게 3,500짜리를 차고 있다. 이게 또 뭐야? 철순 오피셜. 약물 BJ 엔땡땡 제보 받습니다. 엔땡땡이 누구야? 뭐지 이게? 예전에 라방에서 자기 은퇴하면 사이버 레카에서 모든 걸 까발리겠다고 했다고. 본인만큼 이 업계 관련해 잘하는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 아는 거 많다고. 저것 때문에 저 약물 검사 받으러 가신 분이 있다고. 황철순 아내 인스타 스토리? 전 와이프잖아. 정리된 거 없어? 이게 뭔 내용인지? 잠시만요. 지인 여자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 5월 23일 기사.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BJ인가 보네.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찼다고. 뭐야 이거? 왜 지인 여성이야? 여친이지. 그것만. 아, 그래서 저 여자친구다. 와이프랑 이혼하고 만난 여자친구다. 이게 주장은 그렇다는 거지. 이 전 와이프분의 주장은 네가 만나서 주업한 사람은 지인 여성이 아니라 여자친구 아니냐. 약물에 남편이 약 때문에 죽었는데 어디서 처녀인 척 BJ질이야. 뭔 말이야 이건 또. 아, 재결합했어? 야, 너가 상간녀가 아니라고? 그래? 상간녀로 안 걸리고 싶어서 만난 날을 8월로 법 앞에서 거짓말. 거짓 진술이 뭔지 모르구나. 그러니까 저격의 대상이 그분이네. BJ분이라는 얘기지. 그건 이제 엉플하는 거 같고 이거 댓글에 정리돼 있어요. 댓글에 이 댓 여기 어디? 여기 그 팬부죠, 여기.
여기 팬코야. 네, 내리는 댓글이 있어요. 에브라 카다브라가 그 남긴 댓글. 아, 뭐가 이렇게 많아. 대충 어제 모헬스 유튜버 추측서를 들어보니 황철순이랑 와이프가 이혼 소송 중일 때 황철순이 저 여자를 만났었다. 더 밑에 있어요. 더 밑에 이혼을 철회하고 다시 재결합했는데 와이프랑 이혼 얘기할 때 BJ한테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꼬셔서 둘이 사귀었는데 자기랑 사귄 와중에 폭행을 당해도 연인이니까 참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와이프랑 재결합해가고 빡쳐가고 데이트 폭행당한 것도 고소한 거고 다시 재결합한 와이프는 자기 남편 살리려고 여자 BJ 쭉 언프라는 하면서 폭로하는 거고 아 그게 소송 취하라 이거네? 더한 거 내가 얘기하기 전에? 근데 그 내용에는 분명히 흘리는 내용 중에는 이제 약물이 있다는 거네? 그래서 그 해당 분은 저 뭐 약물 검사를 했다고? 해당 분이 아니라 그 N땡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합방한 이력이 있었던 그 N땡땡이랑 BJ분이 계신데 억울해가지고 아침에 아 나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한 거야? 네, 억울해서 바로 가가 그 검사를 하러 갔대요. 아 N땡땡 N땡땡 불똥 튄 거야. 그 본인은 아니라고 한 거야? 엔땡땡님이 지금 여러분 채팅창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고 약물 검사하러 갔어요. 아 그럼 아닌 거네. 같이 합방을 뭐 여러 번 했어가지고 저기 됐을 때. 아 그래서 같이 엮여갖고 그렇게 된 거구만. 뭐 별거 아니네. 아니 사람 좀 그만 패으면 좋겠다 황철순 아저씨. 어? 재밌고 유쾌하고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이더만 람보르기니 내리면서 막 내려가지고 막 춤추고 이런 것들 막 중국 릴스 이런 데서 엄청 흥하고 그러더만 일도 여기저기 많이 하면서 좀 다시 날아오려고 하면은 또 주먹을 써갖고 조업해고 어? 왜 이렇게 그 버릇을 왜 못 없애지? 이해가 안 가. 왜 조폐는 거야, 사람을? 술 먹으면 그러나? 내가 참교육을 해줘야겠다고? 아이, 안 돼. 나 말했잖아. 살인 기술을 배운 유단자랑 일반인이랑은 갭 차이가 심해가지고 큰일 난다니까. 나는 사람의 혈점을 보기 때문에. 그런 황철수님이나 이런 분들 뭐 울그락불그락 하신 분들이 근육을 키우면은 오히려 혈점이 더 잘 보여. 그래서 안 돼 여러분들. 자 아무튼 뭐 요거는 뭐 넘어갑시다. 직맨 황철순 아저씨. 예. 자 넘어가고 언더부부를 좀 볼까요? 와우 와우 와우. 아 그거 보자. 그 저 승리 그거 봤어요 여러분들? 아 승리 말고 누구냐? 정준영 그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그 여자 치마 속에다 손 넣고 막 이렇게 엉덩이 막 주물럭거리면서 카메라에 응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더만. 나 깜짝 놀랐네. 봤어 그거? 노딱 먹을까 못 보여줄 것 같은데. 그거 BBC에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다. 야, 그게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 승리가 여자 손 끌면서 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 마치 조태호 같은 느낌. 이거 BBC 저작권이라서 보여주면 저작권이라서 보여주면 안 돼.
Video of some Lee with a woman at a party. Sung Lee's membership of one of the biggest K-pop groups, Big Bang, gives him enormous influence.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보고 BBC에서 다룬 그게 있어. 그 영상이 있는데 난 다 봤거든. 게임하면서 난 다 봤어. 여러분들 이거를 요거 BBC 코리아 요거 지금 조회수 700만 건 넘게 찍었잖아. 여기에 나온 그 세 가지 킬포가 있어. 킬포 그 중에 하나가 승리가 여자 손 잡아 끌면서 일로 와 조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하나 또 있어. 야 오빠가 아무리 빅뱅이라고 해도 사람이 겸손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 좀 약간 너스레 떠는 거 좀 재수 없는 거 그게 하나 장면이 있고 골 때리는 게 아 그 저기 룸빵에서 룸빵이나 뭐 클럽인지 룸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룸빵 같아. 룸빵에서 뭐 이제 저 카메라로 이제 서로 이제 그 멤버들끼리 찍고 있으면서 야 준영아 준영이 말고 누구냐? 그저 FCR이란 종훈아 야 종훈아 방금 키스 한 거 다시 한번 해봐봐 찍게. 아, 졸라 섹시했어. 한번 해봐봐.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옆에 그 앉은 여성분이랑 이렇게 뭔가 좀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끊어지고 킬포 다른 거 하나는 그거였어. 그 정준영이 이렇게 카메라 응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카메라 응시하면서 여자분 이렇게 신체 부위 이렇게 만지는 거 그런 거 그런 아주 유흥에 특화돼 있는 애들이더만 이 멤버가 이 멤버가 유흥에 특화된 애들이더라고 보니까. 야, 한 시간짜리인데 이거 시간 높거든요. 재밌어. 보세요. 예. 네. 볼만하더라고. 어디 뭐 DC 같은 데서 편향적인 그 여혐 졸라 심한 DC 같은 데서 승리가 한국 여자들은 먹고 외국 여자들이랑 먹고 뭐 버린다 먹고 버리고 외국 여자랑 결혼할란다 뭐 이 얘기 한마디 가지고 추앙하면서 막 빨아제끼는 거 그거 뭐 거의 그냥 그거는 잘못된 거지. 사회에서 그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 규율이 있고 그런 건데 무슨 그 조선족 태도 안 좋았다고 갔다가 그냥 사람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던 이대호인가 걔? 이름 뭐 김대호인가? 걔 그 사람 빨아제끼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승리가 했던 그 한마디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여혐하는 그런 심리랑 같이 투영시켜서 승리를 뭔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 승리는 분명히 법적으로 그렇게 처분을 받았어. 뭐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안 싫어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승리는 그 혐의가 뭐뭐 있었지. 승리 혐의 저 그 발언만 가지고 승리를 빨아제낀다는 거는 승리가 문제가 많지. 성매매 횡령 그리고 그 여자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 알선 포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습 도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야. 조금 많이 지저분하지. 예, 많이 지저분한 그런 느낌인데 승리가 뭐 단톡방에서 나는 한국 여자들 먹고 외국 여자랑 결혼할란다 그 발언이 한국 여자들 먹고 그래 이거 어딨어 위대한 개츠비 이 영화에 엄청 꽂혀가지고 승리가 막 스스로를 막 개츠비라고 하면서 승츠비 막 이러면서 그 뭐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컨셉을 잡았었지. 실제로도 진짜로 과몰입했었고. 근데 개츠비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개츠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츠비는 굉장히 순애보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야.
너랑 달라 이 패배야. 개츠비의 그런 화려한 부분만 가지고 저기 하니까 오히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랑 좀 비슷하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향락과 쾌락에 미친 자들. 그 얘기 어디 나오냐? 그 저 뭐 안 나오네. 한국 여자들은 뭐 먹고 외국 여자랑 결혼할란다. 중간에 있었어? 그 발언만 가지고 자꾸 막 빨아제끼고 그러더라고. 한국 여자들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이제 투영시켜가지고 승리가 했던 말을 가지고 승리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 빅토리님이시다 하면서 마치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일으켰던 그 동양인 누구였냐? 그 사람 보고 뭐 조승이었나? 뭐 제너럴 조 이러면서 약간 그런 사람들 빨아제끼는 것 마냥 그거 되게 좀 짜치는 그런 행동이니까 커뮤니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명과 암을 분리해서 볼 줄 알고 또 내 신념이랑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자기 신념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승리를 빨아제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난 생각한다 솔직한 말로. 그 여시애들이 하는 짓이야. 고유정 빨아제끼는 것처럼 막 피가 거꾸로 솟잖아 남자들도. 그지? 고유정 빨아제끼고 막 이런 거 보면 옳은 일 했네 뭐 한남 하나 죽은 건데 뭘 그렇게 뭐 저기 하면서 여자애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애들 빨아제끼는 거 똑같은 거야. 승리 같은 애들 빨아제끼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버닝썬 BBC 저거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김호중, 승리. 쿠티언 바이크팀 가입하고 싶어요. 아, 네. 저한테 그 오픈 프로필에다가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요즘 바이크를 안 타가지고요. 네, 아무튼. 또 뭐 있었지? 칼부림. 그래. 칼부림. 오랜만에 또 칼부림. 칼부림을 예고했던 DC, 또 DC야. 또 DC야.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음. 남녀를 50명을 그 불특정 다수의 성인 50명을 죽이려면 이 그냥 그 뭐 사시미 시칼 이런 거는 그런 걸 못 하죠. 그죠? 예. 뭐 전기톱은 있어야지. 그 정도가 아니면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고 이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허풍인지 관심 받으려고 그런 건지 좀 궁금해서. 그래 진짜 실천에 옮겼나요? 자택에서 체포됐네. 맞네 그냥.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자택에 체포됐대. 이게 맞지. 이렇게 체포 엔딩이 맞지. 실천도 못할 거면서 왜 저렇게 글을 쓰냐. 그건 잘못된 거야. 진짜 실천했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봤으니까. 별거 아닌 뭐 어떤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죠? 미니진? 미니지는 내가 잘 몰라 사실은. 맞아 관심도 없고. 미니지는 그만 보자. 의미 없다고 봐.
좀 피로감이 좀 심하다고 해야 될까? 그쪽 일은? 연예계 그 일은? 김호중 경찰서 출석 패션이나 볼래? 형 카톡 오픈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방송 끝나고 예 편한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들어오셔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거예요.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자키의 자켓이 이제 그 몽클레르 132만 원. 예, 안경 크로마츠 435. 크로마츠 안경 이렇게 비싸? 홀리. 신발 루이비통 177만 원. 빈스모크 모자 8만원. 아니 이렇게 입었는데 이게 지금 착장이 거의 1000만원? 8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건데 세상에 이 모자 하나만 8만원인데 내가 입은 테무 옷보다도 못하네. 내가 입은 8000원짜리 테무 난방보다도 볼품없다. 이거는 분명히 옷걸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아주 이거 낫다고? 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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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나은데. 뭐 김호중이 많았고 뭐 그리고 뭐 그 이후로 뭐 조금 여러분들이 즐겁게 관심 갖고 좀 볼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박보람 사망원인. 나 이게 좀 궁금하네. 가수 박보람 사망원인. 급성 알코올 중독. 아 술이 안 봤는데 술 냅다 들이부었구나.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안 챙겼을까? 같이 술자리 했던 사람들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했을라나 또. 너무 안타깝네. 술 많이 좋아하는구나. 어디선가 술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또 봤었어. 공연에서 얘기하는 걸 또 봤었어. 제가 술을 엄청 좋아하고요. 뭐 술을 많이 마셨어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봤었는데. 워낙에나 강영욱이 좀 그 강영욱 훈련사님 이슈가 좀 컸어갖고 다른 거 다루는 거 하나도 재미가 없다. 메인 DC가 너무 거대해서 배부르지 않아요? 맞죠? 뭐 볼 게 없어. 어, 볼 게 없어. 오킹 복귀? 오킹? 어. 구독자 170. 아 코인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구독자가 213만이었는데 172만이라고? 40만 명이 빠져나갔어. 홀리. 뭐 저기 뭐 그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아 구제역이 분탕치고 있다고? 그 아저씨는 안 끼는 데가 없더라잉. 어. 진자님도 복귀는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시전이라고.
근데 뭐 볼 사람들은 보고 안 볼 사람도 안 보는 거지. 어 그런 거 아닐까? 얼마나 하셨어요? 오킹님이? 얼마나 하셨어? 어 2개월? 3달? 와 진짜? 어 나는 이제 6개월의 법칙을 깨고 싶어갖고 7개월째 복귀했거든.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 파트너십이 날라갔었어. 근데 그거 하나 얘기해줄까 여러분들? 6개월의 법칙에 대해서. 6개월의 법칙이 좀 웃긴 게 뷰수 자체가 잘 나오는 채널이면 그거 하루 만에 다시 파트너십 가져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의 법칙이 이전에 태초에 내 채널이 파트너십,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준점, 자격, 자격 요건이 6개월 동안 활동을 안 하면 날라가. 그러면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부터 자격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되는 거지. 규모가 있는 채널이라면. 어, 완전 신생 유튜브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1년을 쉬건 3년을 쉬건 뭐 10년을 쉬건 자격 요건을 그냥 없어졌다가 다시 영상 재개하고 그게 어느 정도 뷰수만 나오면은 다시 따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6개월의 법칙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사람의 진정성을 보려면 그 사람의 그 이후로의 행보를 쭉 지켜봐야 돼. 어. 그 사람의 복귀의 의중 파악을 단기간에 결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 이후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후로 또 뭔가 논란이 있고 이러면 그게 문제인 거야. 어, 뭔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복귀의 과정을 거쳤을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뭔가 일이 터져. 어, 뭔가 일이 딱 자꾸 터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람을 볼 때는 조금 긴 데이터로 봐야 돼. 어. 그런 거라고 봐야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성을 했는지 반성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은 솔직히 못 보지. 내가 진짜 진심인데 이거 여자들의 여자한테도 그래. 내가 진짜 네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이랑 정말 다르고 나 정말 이제 너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랑 다르게 내가 정말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나 진짜 너한테 한 목숨 평생을 바치고 싶어. 어 나랑 사귀자. 뭔 개소리 하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라고 봐야지. 어 상대방은 그러니까 내 진심을 막 아무리 얘기하고 뭐 어 내 진정성을 갖다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상대방은 관심 없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걸 증명하려면 결국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어떤 시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뭐 좋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어 인상 찌푸려지는 모습은 안 보여주는 게 뭔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자숙에 대한 어떤 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그래요. 아무튼간에 에, 뭐 오늘 오슈는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에,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내일 당장 사건 반장에 진짜 그 좀 뭔가 좀 그 어 자중하는 그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어 오늘 나를 제일 빡치게 했던 포인트는 사건 반장이었어. 어 거기 나오는 패널들은 무슨 죄야. 근데 진짜 졸라 싫더라. 어. 어, 뭐 할 거냐고. 일단 크로마키를 치울게. 크로마키를 좀 치우고. 왜 아직도 방송하시는구나. 이 돼지 새끼는 아직도 방송하네. 왜 아직도라는 말을 왜 붙이는 거지? 왜 장사 잘하고 있는 아직도 장사를 잘하고 있는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슥 열고 안에 사람들 다 앉아있고 다 식사하고 다 재밌게 이렇게 그렇게 다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나름대로 여기도 생태가.
근데 꼭 들어와갖고 대가리 쳐내밀고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 아 씨, 안 망하네. 이러고 딴 데 간단 말이야. 이게 빙신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 아직도 방송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저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갖고 나는 한번 아직도라는 거를 금칙으로 써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같은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 아직도 그거에 긁히는 모습을 봐가지고 노리고 하는 거 같아. 아니야, 어떤 시간이냐면 그렇게 얘기하던데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건 좀 사회성이랑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방송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봐도 방송 잘하고 있고 그냥 잘 지내고 있어. 근데 거기 와갖고 잘 살고 있네요? 이게 이상하잖아. 맞아. 난 그건 좀 사회성이랑 연관이 있다고 봐. 아무튼 뭐 그래요. 예. 이거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던 걸로 하겠습니다.